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 재정 추계에서 점점점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죠. 현재 2057년에서 이번 재정 추계에서 2055년으로 재정 추계가 기금 고갈이 당겨졌고요. 그다음에 2039년 정도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적자가 생겨요. 사실은 뭐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금이 다 고갈돼도 연금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식 어떤 그 방법이라면 나중에 이제 안녕하세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저는 한 27년째 이 재무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개인 재무상담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기업체나 지자체에서요. 은퇴 재무설계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나 상담의 경험을 통해서요. 2007년부터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부터 작년 말까지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총 13권을 썼고요. 공저자나 저자로 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시중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를 제대로 취사선택해서 나한테 적용해야지 유리한지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올바 빠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써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은퇴 관련 이런 재무 상담을 하신 지가 벌써 20년 넘으셨죠? 27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 보셨을 텐데 강의까지 합하면 이제 수만 명이 넘죠. 재무 상담은 제가 한 2천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 책을 통해서 제가 또 베스트셀러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또 독자분들도 직접 구입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도서관에서 대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신 것까지 하면 제 얼굴을 모르시더라도 뭐 어떻게든지 제 매체 뭐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다음에 강의 상담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7년 동안 이제 같은 일을 해보시면 그 만나는 분들의 고민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만나는 분들의 고민은 대략 뭐 일관성은 있죠. 거의 뭐냐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올바르게 이렇게 수정하냐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럼 이런 것도 혹시 느끼세요?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발달하면서 정보를 접할 길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의 고민에 수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뭐 자세히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좋은 채널을 골라서 거기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면 저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즉 책이랑 유튜브 채널을 두 개 병행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그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한다는 얘기죠.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뭐냐면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뭐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막 실행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정말 좋은 채널도 많으니까 좋은 채널을 잘 선별해서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시면서 따라가시면 아마 공부하실 기회는 많으시고 제대로 하실 기회를 요새 세상은 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채널, 나쁜 채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기준 같은 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일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뭐냐면 판매 너무 치우치지 않은 거. 뭔가 광고나 홍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냐 아니냐는 그 진정성은 저는 채널이나 그 뭐 출연자라든지 그분들의 책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즘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거든요. 요즘에 그 뭐 강연이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 청중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국민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 주변에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좋은 연금이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국민연금에 그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충합도 하고 뭐 연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보료하고 같이 겹치면서 요즘 많은 질문은 건보료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아마 후반부에 뭐 이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그 끝까지 이걸 잘 보셔야지 뭐냐면 저는 요새 다른 유튜버 저도 보거든요. 정해지지 않은 사실 갖고 확정된 것처럼 해갖고 특히 보험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신문을 볼 때도 국민연금 고갈된다. 네. 이제 못 받는다. 국민을 상대로 약간 사기치는 다단계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최근 재정 추계에서 점점 더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고 있죠. 현재 2057년에서 이번 재정 추계에서 2055년으로 재정 추계가 기금 고갈이 당겨졌고요. 그다음에 2039년 정도 되면 들어가는 돈이 있고 나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적자가 생겨요. 네. 사실은 뭐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금이 다 고갈돼도 연금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식 어떤 그 방법이라면 나중에 이제 지금 선진국들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가시기 있거든요. 네네. 올해 걷어들인 보험금 중에서 보험료가 있죠. 여기서 지급하고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네. 세금으로 내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뭐냐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미 고갈이 다 났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뭐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망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만 이렇게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정해지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거. 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앞으로 보험료율 올라가고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지금 받는 것보다 좀 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69년생 이후로는 만 65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가 여태까지도 전부 의지가 안 됐는데 앞으로 그 의지되는 그 기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염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해 보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나올 일은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변수는 돈의 액수인 건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줄어들고 수급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수급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사망할 때까지 거의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럼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사설에도 나오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의 방향이랄까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뭐냐면 계속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이제 점점 그런 보도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화내죠. 특히 20, 30대는 정말 열받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건 뭐냐면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인데 이 가입 기간이 이제 1969년생부터는 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무 가입 기간을 약간 늦춰서 만 64세까지 의무 납입을 하는 거를 좀 하자. 이거는 뭐 크게 뭐 저기는 없어요. 반발은. 왜냐하면 이 기간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되니까. 만약에 정년이 지금 60세인데 그때 일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러면 면서 이제 조금 늘려가면서 적립금을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반발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를 지금 9%거든요. 그래서 4.5%는 회사가 내주고 4.5%는 직장인들 4.5%는 내가 내고 지역가입자들은 뭐냐면 9% 전해가 내가 내요. 근데 아까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5% 이렇게 이제 요율을 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평균 소득에 대해서 40몇 프로, 43% 줄여갔어요. 처음에 70%였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오다가 2028년이 되면 그 소득 대체율이 40%로 이제 줄어듭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한, 더 주는 한, 적게 주는 한 이렇게 이제 의견이 있는데 저는 뭐냐면 더 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연금 기금 고갈이 된다는데 그러면 늦추려면 최소한 지금 정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쵸. 더 주면 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일단 늦게 받는 문제 좀 얘기를 해서 저번에 처음에는 뭐냐면 68세부터 이렇게 받는 거를 좀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논의인데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개혁이 있더라도 극단적인 변화가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뭐냐면 점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보험료율도 뭐냐면 지금 9% 내다가 내년부터 뭐 12%, 15% 내다 그러면 그 국민적인 저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해마다 0.5%씩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연금 지급받는 시기도 뭐 0.5세씩 아니 1세씩 늘리겠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올 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우리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표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잘못 설계했다가 잘못 개혁했다가 정권을 잃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크게 주장을 하다 보면 그 국회의원 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뭐냐면 내년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건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권이나 뭐 여당에서 네. 한다고 그러면 뭐 각오하고 하겠죠. 그래서 네. 정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네.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뭐 거기서 나오는 이슈마다 네. 다 대응해서 소모하지 마시고 다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대응 방안을 세우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